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인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유연탄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도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거의 9개월 만에 최고치인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이자 오늘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집값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의 여파에 19% 역대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피닉스, 템파, 마이애미가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변경했던 공적 부조 규정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텍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출시 직후 미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에 대한 조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증권위원회가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누설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 등을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을 상원의원 19명이 공동으로 촉구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6,700만 가정이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집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구는 1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2,400만 달러의 미국 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남녀 동일임금 요구 소송에서 합의했습니다. 미 축구연맹은 또한 2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을 위한 스포츠 성장 등의 자원활동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세 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일간 양성률이 2% 아래로 떨어지고 뉴저지 주 내 확진자 수는 한 달 전보다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T가 20여 년 만에 3G 네트워크를 폐쇄합니다. 이미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4G 네트워크로 이동했고 최신 휴대폰은 5G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T&T는 C밴드 5G 네트워크의 경우 4K 해상도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탱크 더 탱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500파운드의 거대한 흑곰이 레이크타우 주변 30여 채 이상의 건물과 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곰이 사람과 주택을 음식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곰을 포획한 뒤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샵인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샵인 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샵인 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오늘부터 학교 캠퍼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이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LA 시내 모든 로컬 도로를 지금보다 5마일씩 낮추는 속도 제한 조례안이 LA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시내 로컬 도로에서 시속 20마일 속도의 자동차의 보행자가 치일 경우 생존 확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내 도로서 시속 40마일 차량의 보행자가 치인다면 생존율은 10%로 급감합니다. LA시티 칼리지의 첫 한인 교수평의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명 홍정은 미국명 미키 홍 교수가 LA시시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 교수는 8살 때 이민온 1.5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연됐던 LA 지역 노숙자 실태조사가 2년 만에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며 이를 위해 약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기준 LA 카운티 내 노숙자는 6만 6,400여 명으로 2019년에 비해 12.7%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준의 개솔린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몇 달 동안 최고가 경신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가주 지역 내일까지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춥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도 50도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엔 눈이나 비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집안까지 뒤쫓아온 흑인 노숙자에게 무려 40여 차례 이상 찔려 피살된 35살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를 위한 추모금이 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동 중인 한인 가정 상담소, 민권 센터, 뉴욕 한인 봉사 센터와 퀸즈 YMCA 등 한인 단체 네 곳을 포함해 총 59곳의 아시안 단체들의 총 1천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에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질병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새들의 개체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안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번 주부터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경찰은 지하철 내 약물 복용 및 흡연을 단속하고 좌석에서 잠든 노숙인들을 끌어내는 등 고강도 단속을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밸런타인스데이 선물로 받은 30달러 스크래치 복권이 무려 1천만 달러의 잭팟에 당첨돼 화제가 됐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657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샵인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또는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친부의 후견에서 벗어나 법적, 경제적 자유를 되찾은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이번 계약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낸 회고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출판 계약입니다. 북가주 스톤턴 인근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가 무려 12년 만에 주인과 재회하게 됐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반려견, 발견 당시 매우 늙고 많이 아파 보였지만 다행히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